반갑습니다.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목을 길게 빼고 장 밖으로 누가 오나 안 오나 우리 나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다리듯 이렇게 목을 길게 빼고 있네요. 오늘은 진짜 목대 시원한 아이들 몇개 보여드릴게요. 속이 뽀얀이 아주 예뻐요. 을려심 이 아이도 수영이 나름 예쁜데 바깥에 달달 구워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꼭지점도 예쁘게 찍어주고 그러는 아이랍니다. 제가 목대가 이렇게 긴 아이를 몇 키우고 있어요. 굉장히 목대가 길죠. 분도 굉장히 롱분이에요. 거의 25cm 이상 되는 롱분에서 이렇게 자라는데 햇빛 달달 비춰줘야지만 이렇게 꼭지점이 예쁜데 꼭지점 립스틱 바른 게다 지워졌네요. 밑에 아래쪽에만 조금 남아 있어요. 아, 그래도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이 8000대 이 아이도 굉장히 잘 웃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분에 이어서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색감이 아주 이쁘게 유지해주고 있어요. 얘는 영양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작은 5cm 풀포트 있잖아요. 붉은 포트. 거기서 그냥 여름 내 베란다에서 구운 결과가 이렇게 색감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목대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도 색감 예쁘게 잘 유지해주고 있죠. 여기는 생얼의 옆에 이렇게 초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얘가 또 을려심입니다. 제가 좀 을려심 좀 싸다 싶을 때 제가 몇개 들여와서 그냥 다 키우고 있는데 야, 화분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진짜 몇 개, 같은 아이가 진짜 복잡해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을려심은 제가 세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진 아이 또 이렇게 공분해서 이렇게 또 키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쁘죠? 국민이 국민이 하지만 또 얘들이 요거 입끝에 진짜 물 들었을 때 최강 이뻤는데 지금 물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 염자 여전히 예쁘게 미모 유지 중입니다. 목대 아주 시원하죠? 이제 위에 이파리들만 풍성하게 키울 일만 남았어요. 목대 시원한 염자예요. 얘는 코스티예요. 얘도 색감이 굉장히 예뻤는데 많이 빠졌어요, 물이. 그래도 제가 뒷모습 목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뒷모습도 시원시원하니 예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세발돼 있는 아이를 이렇게 키를 맞춰서 이렇게 분갈이 해줬답니다. 또 나름 예쁘죠? 고스트예요.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름에는 트런 카툼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름표에는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입장 통통하고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묵은 아이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름표가 잘못 붙여진 것 같아요. 목을 쭉 빼고 얘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미인류인데 얘는 이름표를 처음부터 받지를 못해가지고 입장이 조금 길쭉한 걸로 봐서 성민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아래 자구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통통하니 예쁜 아이입니다. 또 우주모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죠. 외목대로 커가고 있습니다. 앞뒤가 나름대로 이쁜 우주목입니다. 우주목이랑 호빗 우주목이랑 아직도 헷갈리는 저예요. 얘는
얘도 고수티인가 석연아인가 나이 들어서 색감이 이렇게 변했는지 저도 헷갈려요. 고수님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대 시원한 아이들 오늘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목을 쭉 빼고 있죠. 창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날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